어쨌든 하고 우리 선생님의 뉴 버전 기초 초급이 되겠습니다. 지루박이 기초 기존에 나와 있습니다. 그것만 열심히 공부하시면 되는데 보충된 거를 한번 업그레이드 버전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왜 춤을 추냐면은 무도장에 가셔서 모르는 여성분하고 춤을 추려고 그래요. 사극 댄스는 모르는 여성하고 추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킹을 하면 가볍게 목례하고 바로 스타트 줍니다. 자, 여기서 바로 1번 발 가는 게 좋습니다. 1번 발을, 자, 그 자세한 1번 발은 기존에 나와 있는 안세진의 기초 발을 참고하시면 되고요. 아, 문제는 1번 발 갈 때, 요 한 손만 잡고 가면 좀 뭔가 허전한 맛이 있잖아요. 그죠? 요 한 손만 잡고 가면. 그래서 1번 발을 가긴 가는데, 자, 왼손 잡고 한 번, 오른손 잡고 두 번, 요번에는 왼손 대각 한 번, 오른손 대각 한 번, 이렇게 가는 게 한 네 번 정도가 좋아요. 그래서 여성하고 첫 스타트가 되면은, 1번을 이렇게 몇 번 정도, 한 6번까지는 괜찮습니다. 근데 빨리 진도 나가야지 계속 1번만 하면 그러겠죠? 이게 기본 동작이 되겠습니다. 발은 기존에 나와 있는 안세진이 기초발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2번. 2번은 가운데 들어와서 여성을 앞에서 돌려주는 기술이 되겠습니다. 여성을 역시 이것도 요선으로 해도 되고 다시 들어와서 좀 전에 보였듯이 왼손으로 해도 되고 손 바꿔서 오른손으로 해도 됩니다. 특히 이번 같은 경우는 좀 숙달되면은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해도 돼요. 제가 알다시피 지금 보시면 손끝이 돼 있죠? 이거를 여유있게 돌려서 여자 손으로 이렇게 오면 좋습니다. 이번 같은 경우는 앞에서 보시면 이렇게 그냥 손끝으로 돌리는 맛도 좋지만 이거를 터치를 계속 주는 거예요. 투타지. 여기서부터 이런 식으로 해서 결국은 여기까지 여자 손을 피아노 치듯이 마찬가지로 왼손으로도 손끝만 잡고 있는데 그대로 잡아서 이렇게 한 서너 번을 여섯 박자 동안 툭 타고 다니는 그 맛이 되게 좋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2번은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2번 같은 경우는 오른손으로도 그런 식으로 돌려요. 2번 같은 경우는 이제 그냥 이렇게 항상 남자 손이 손끝만 고집하면 안 돼요. 지금도 알다시피 얘기 잡았죠? 이렇게 잡았다가 다시 돌려주고 다시 그런 식으로 항상 해주시면 좋습니다. 자, 그래서 왼손 대각 다시 왼손으로 2번을 돌리는데 왼손으로 잡아서 이런 식으로 2번을 그래서 해주시면 돼요. 나중에 이제 양손 배우시겠지만 양손으로 2번을 돌릴 수가 있어요. 양손으로 이렇게 2번 이렇게 2번도 이번에는 지금은 이렇게 어깨를 돌렸죠? 근데 잘 되면 이게 허리로 손이 허리로 갑니다. 맛이 틀려요. 방금 봤을 때 이런 식입니다. 자, 이번에 만약에 양손을 잡았을 때는 이런 식으로 2번이 떨어집니다. 다시 가운데로 돌아와서 여기서 이런 식으로 2번이 되겠습니다. 자, 3번은 어깨걸이가 되는데요. 자, 이거는 대한민국 공통 기초 어깨걸이. 여기까지는 사실 대한민국 어느 학원 가도 기본적으로 다 해주죠. 근데 안세진의 특징은 각 손을 쓴다는 거죠. 아마 학원 가면 요 오른손만 쓸 겁니다. 오른손만 이렇게 일반 학원에서는. 그러나 안세진은 이렇게 일자손도 씁니다. 일자손도. 그래서 이런 식으로 다시 3번 발 들어와서 몸만 알아서 그죠? 그래서 동중으로 3번 발로 돌려줘요. 그래서 다시 3번 발. 요번에는 이 손 잡고 또 3번 발이 되겠습니다. 3번 발. 그래서 항상 3번은 처음에는 돌리지 말아요. 이렇게 들어주는 게 좋습니다. 대부분 3번 발을 다시 설명하면 이렇게 돌려서 많이 이렇게 제가 일반, 저도 뭐 옛날에 이렇게 배웠어요. 근데 여성하고 처음부터 돌려주면은 여성이 좀 불편할 수 있어요. 그래서 지금도 돌리지 말고 처음에는 이렇게 들어주는 맛도 좋다. 그리고 다시 한번 3번 여기 들어와서 두 번째 돌립니다. 3번은 여기서 이렇게 돌려줍니다. 3번.
자, 그래서 이번에는 왼손, 아까 이거 3번 보여드렸죠? 자, 왼손 대각 3번. 이때는 엄지를 세워서 포다곤하게 딱 걸어주면 좋습니다. 그래서 여성을 이렇게 밀어주세요. 간혹가다 제 DVD 기존에 나 있는 거 보고 손을 봐야 되는데 자꾸 발을 보시는, 발은 기초발에 나와 있으면서 발 가지고 많이 이렇게 큰일 걸더라고. 뭐 왼발이나가 그거는 별로 중요한 게 아닙니다. 어느 정도 되면은 발은 나중에 안 밟으셔도 돼. 지금 우리가 손을 배우는, 손을 보자고 배우는 거니까 자꾸 손을 안 보고 발을 가지고 저한테 뭐 문자를 보내고 댓글을 다시더라고 해서 지금은 손을 봐. 발을 안 움직여도 돼. 지금 주제는 뭐죠? 손입니다. 그래서 3번 발에 이 손을 지금 배우는 거예요. 그래서 3번 발 같은 경우는 양손으로도 이렇게 이런 식으로 들어서 올라갈 수가 있어요. 3번 발. 그래서 다시 또 3번 발 또 들어와서 어깨. 지금 보여드리는 이 3번 발 양손 기술은 지르박의 처음과 시작이에요. 이 원리만 알면은, 이 양손 기술의 원리만 알면은 지르박은 양손 기술이 끝이야. 여기서 다 끝납니다. 자, 여기까지가 이제 기본적으로 다 대한민국 하면서 가르치는 건데, 안세진이는 여기서 하나 더 추가됩니다. 이소룡이라고 이렇게 3번 발로 이렇게 여기 보면은 우리 옆에서 측면서 보신 우리 모델 선생님 보면 옛날에 이소룡이가 쌍종을 해줄 때 이렇게 돌리죠. 아뇨. 그래서 우리 모델 선생님도 혹시 옛날에 학교 다닐 때 일진이셨으면은 아마 쌍종을 해드셨을 거야. 자세 나오는 거 보니까 아마 옛날에 하셨을 것 같아. 아주 멋있죠. 쌍종을 이렇게 든다고. 그죠? 그래서 여기만 하지 않잖아. 이소룡이 영화 보면은 양쪽으로 하죠. 그래서 양쪽으로 또 이렇게 한다고. 이소룡이가 아주 해가지고 이렇게 쌍종을 이렇게 해서 요거 역시 안세진이가 만든 기술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3번 발은 이렇게 쓰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4번 발 주셔도 돼요. 4번 발. 이렇게 4번 발. 4번 발 했어. 풀어줄 때는 그래서 마무리는 역시 5번 발. 안세진이 5번 발에 딱 떨어집니다. 그래서 지금 포인트는 3번 발에 대한 손기술이었어요. 자, 3번 발 손기술은 양 이렇게 지금 방금은 이렇게 나란히 잡았는데 이제 이렇게 잡아요. 이렇게 3번 발. 그래서 3번 발 이렇게 이런 식으로 다시 3번 발로 가서 이렇게 떨어뜨립니다. 다시 3번 발. 그래서 이번에 감아줍니다. 3번 발 이렇게 다시 3번 발로 또 감아주세요. 이런 식으로. 그래서 3번 발로 풀어줄 때도 풀리죠. 이런 식으로 해서 뭐 2번 발로 돌린다든지 많이 있습니다. 그것도 나중에 설명하고 지금은 1, 2, 3번 발을 이용한 손기술이니까 이런 식으로 해주시면 됐습니다. 이 정도만 해도 1, 2, 3번만 가지고도 정말 지르바 한곡 칠 수가 있어요. 아마 유튜브 기존에 제 거 들어가 보면요. 요거만 가지고도 한곡 치는 거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4번 기술은 뒤에서 보시면 이렇게 여자는 쉬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까지 사실은 이 쉬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네, 뭐든 쉬는 게. 그래서 4번 말 역시 쉬어주는 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면서 보시면 1번으로 건너가서 4번은 이제 나중에 카트보면서 다루겠지만 4번을 잘해야만 이렇게 여성을 이렇게 카트를 칠 수가 있어요. 하나, 둘, 셋. 이렇게 여성을 카트를 칠 수가 있어요. 되게 중요합니다. 4번. 이런 식으로 할 수가 있어요. 4번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쳤으니까 또 가야죠. 5번. 5번은 역시 이렇게 왼손으로 돌릴 수도 있고요. 또 오른손으로 또 5번 돌릴 수가 있습니다. 자, 5번의 중요성은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정면서 보시면 자, 5번을 돌리는데 이번에 목으로 보냅니다. 이렇게 다시 또 이런 식으로 5번을 해요. 다시 또 5번. 이번에는 5번 발로 밑선을 뽑아줘요. 다시 5번 발로 여자를 풀어주세요. 다시 5번 발로 감아주시고 이번에는 여기 상태에서 5번 발로 여자 손을 이렇게 여자 손을 5번 발로 이런 식으로 이렇게 발아줘요. 그래서 5번은 단순하지만 손기술이 굉장히 다양해서 5번 발은 역시 지르박에서 필수 남성들이 해요. 자, 요 손 잡고 5번 발 이렇게 5번 발 다시 5번 발. 제 우선 잡고 5번 발을 했을 때 여성을 다시 5번 발로 왼쪽으로 돌릴 수가 있어요. 왼쪽 여성으로 해서 제일 그 사실 지르박이 안 풀리는 이유는 그 우리가 이제 뭐든지 이렇게 축구도 이렇게 비슷한 끼리 붙여주고 바둑도 비슷한 사람끼리 하고 그 요즘에 뭐 강남에 있는 무슨 대학 고등학교는 서울대반, 고려대반, 연대반
비싼 애끼고 공부를 시킨다 하더라고요. 비싼 애, 그래야지. 근데 춤은 아니야. 춤은 제가 지금 만약에 내일 무도장 가죠? 그러면 부킹이 오늘 처음 나온 여자도 붙여주고, 뭐 1년 만에 온 여자, 대중이 없어. 그냥 아무나 막 붙여준다. 그러니까 제가 아무리 잘하고 싶어도 맞춰서 놀아야 돼. 예, 제가 그 남자가 잘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물론 남자 잘했지만, 수준에 맞춰서는 안 붙인다. 그래서 사교춤은 되게 남성분들이 진짜 열심히 해야 돼요. 그래서 자 5번 했죠. 5번의 중요성은 뭐라고 했죠? 여기서 여성을 돌려서 이런 중요한 요것만 설명드릴게요. 이렇게 해서 여성을 뽑아주는 거예요. 다시 5번 발입니다. 5번 발 이렇게 다시 5번 발. 이번에는 이렇게 목 뒤로 그죠? 다시 이런 식으로 했어요. 그래서 여기서 재밌게 하고 싶으면 여자 손을 이렇게 헬리콥터라고 그러는데 그러니까 여성을 이 두 손을 이렇게 헬리콥터처럼 뽀로록 돌려서 간다고 해서 이렇게 해서 5번 발을 다시 한번 중요해서 강조했습니다. 자 6번 터널이 되겠습니다. 터널은 역시 대한민국 어느 학원에 가도 기본이죠. 이렇게 터널을 돌렸어요. 자 이 터널에 대한 중요성은 자 여기서 대부분 이제 이렇게 돌리거든요. 근데 사실은 이것도 터널도 여기서 들어가서 내렸다가 이런 식으로 갔다가 다시 내려서 들어주는 게 좋아요. 사실은 이거를 그냥 의미 없이 무의미하게 이렇게 머리 위에서 하는 것보다는 이것도 터널도 이렇게 들어가서 그대로 쳐서 이런 식으로 돌려주면 또 맛이 특이한데 그래서 제가 발은 보지 마시고 안세진의 손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6번은 뭐 이제 왜 이게 6번은 또 중요하냐면 나중에 카트가 더 배우실 건데 터널 들어가서 사이드에서 이런 카트라는 기술이 있어요. 이거를 터널 발을 이렇게 왼발이 들어가야 돼요. 이걸 안 되고 오른발 가끔 들어가는데 제가 강조하는 거는 필히 그 발이 들어가야 춤이 편합니다. 그래서 6번 같은 경우는 이렇게 여성을 다양하게 그래서 나가면서 손 잡고 여기서 부딪혀서 이렇게 텐션도 줄 수 있어요. 이런 게 다 6번 발에서 터널을 잘해야만 마무리는 돌려주고 그래서 6번 발은 이렇게 하는 거다. 어디에 써먹는 거? 이렇게 여기에 써먹는 물건이 되겠습니다. 자, 요 손을 잡았을 때 7번 발이 되겠습니다. 어깨측 격돌리기. 대부분 우리가 오른손 잡고 춤을 추죠? 오른손 잡고, 그죠? 네, 근데 요즘에 그 미국에서는 왼손 잡는 훈련을 많이 시킨다고 그러더라고, 어린이들한테. 왼손으로 글쓰기 하는데, 왜냐면 왼손으로 뭐 잡고, 왼손으로. 왼손이면 운행인가? 그건 잘 모르겠다. 왼우로. 하여튼, 왼손을 자주 쓰는 게 좋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안세진이 기술을 가만히 보면요. 왼손이 겁나게 많아요. 겁나게. 네, 요즘 중학교 2학년 여중생들이 쓰는 단어. 존나게. 걔네들 버스 타면은 뒷좌석에서 존나게가 떨어지지 않는데. 계속 존나게. 진짜 왼손이 많아. 아니, 그래서 왼손으로 보여드릴게요. 자, 어깨측을 이 손 잡고 이렇게 건너가야 됩니다. 이런 식으로. 이렇게. 이렇게 왼손으로 좀 재미가 있어요. 그래서 마무리는 아래로. 그래서 똑같아요. 이렇게 해서 돌려서 마무리. 그러면 약간 초급자를 위해서 오른손으로 한번 설명할게요. 똑같아요. 건너가는 거는 이렇게 왼손으로 이런 식으로 오른손으로 이렇게 하는 것도 좋지만 왼손으로 하는 게 특이합니다. 왼손으로. 그래서 왼손으로 이렇게 건너가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다시 들어주고 한 번에 정도 이렇게 두 번 정도 그죠? 이렇게 가지고 끝에 가서는 이렇게 해서 목으로 들어서 들어주세요. 이렇게 해서 자 그런데 이거는 요손 잡고 다녔어요. 오른손끼리. 자 이거는 어떻게 한다? 이렇게 건너갑니다. 이런 식으로 이렇게 건너가야 돼요. 그래서 마무리는 돌려줍니다. 그래서 7번은 요손이 할 수가 있어요. 그럼 요손도 됩니다. 요손. 요손은 어떻게 한다? 이렇게 건너가요. 이런 식으로 7번은 왼손 대각이죠? 그래서 마무리를 기하면 이렇게 해주면 좋습니다. 그래서 돌려서 나가는 거 이제 카트. 이건 이제 고급 기술 되겠죠? 카트 이렇게 해서 이렇게 됩니다. 자 7번은 어쨌거나 각선. 근데 문제는 이제 이렇게도 넘어갔어요. 이렇게 지금은 요손 이렇게 한 손씩 했는데 나중에 숙달되면 요손에서 이렇게 건너가니까 7번은 그래서 돌려서 다시 감아주고 이렇게 또 건너가요. 이런 식으로 7번은 이렇게 X손이라고 그러죠? X손. 그래서 이런 식으로 7번을 건너갈 수가 있어요.
자, 자세한 발음 기존에 나와 있는 DVD가 있습니다. 그걸 참고하시고, 요번에는, 그때는 이제 발 위주로 했기 때문에 손이 약간 미비했어요. 근데 요번에는 손 위주로 하니까 기회 되시면 요거 장만해서 같이, 두 개 같이. 그래서, 사실 그 공부, 중고등학교 애들 보면 참고서가 많다고. 영어 막 하나에, 영어 책 한 권에 참고서 서너 개 있죠. 야, 나 DVD 샀는데 또 사냐 하지 마시고, 참고서가 여러 개 있다. 그렇게 생각하시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양손을 이제 넘어가는 게 되겠습니다. 양손. 자, 요거는 제가 너무 중요해서, 지금 7번 발 강의하고 있습니다. 7번 발. 세트로 보여드릴게요. 자, 이건 세트로. 자, 1번 발. 자, 1번 발. 우리 공부했죠? 손만 보세요. 1번 발. 또 1번 발. 자, 양손 지금부터 넘어갑니다. 자, 7번 발. 7번 발. 7번 발. 또 1번 발 해고, 또 7번 발. 또 7번 발. 또 7번 발. 다시 1번 발. 또 7번 발. 7번 발. 또 7번 발. 이렇게 해서 터널 발로 마무리. 자, 이와 같이 7번 발을 못하면은 이거는 귀신도 못 배워. 이거는 7번 발을 못하면은 이런 손기술은 귀신도 배울 수가 없다. 그만큼 중요한 기술이 되겠습니다. 자, 8번. 그러니까 지금은 다시 강조하지만 이거 이렇게 손만 보시고요. 항상 보시다가 괜찮다 그러면은 구독을 눌러주시고 좋아요 하면 이제 좋아요를 눌러주시고요. 자, 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제가 이제 저 이 영상을 다 99.9%가 남자분들이 보는데 저 여성분들이 보면 저도 좀 장가를 갔을 텐데 한 30년 동안 남자들만 상대하다 보니까 아직 장가를 못 가가지고. 자, 등지 손바꾸기 되겠습니다. 자, 남자분들 많이 보시죠. 자, 등지 손바꾸기는 뭐 역시 대한민국 어느 가운데 돼요. 자, 이렇게 해서. 자, 마무리는 보통 이제 터널 들어가서 뒤에서 목마라 돼요. 자, 목마랐죠? 여기서 카트 주고, 카트 주고, 카트 주고, 카트 주고. 자, 이런 기술을 배우고 싶은데, 요 라인을 하면 재밌습니다. 등뒤 손바꾸기. 등뒤 손바꾸기를 요손 잡고 마찬가지. 왼손 잡았을 때도 여기서 지나가면 또 바꿔잡고, 또 바꿔잡고. 등뒤 손바꾸기죠. 그래서 만약에 여기서 하기 싫어. 그러면 그냥 보내세요. 보내면 여기서 자연스럽게 양손 꼬기도 이렇게 나올 수가 있어요. 이렇게 등뒤 손바꾸기. 그게 등뒤 손바꾸기 발은 나중에 왜 중요하냐면요. 이렇게 지게지러 갈 때. 지게 지나갈 때 등뒤 손바퀴 발을 모르면은 지게를 못 줘. 그래서 이렇게 그래서 우리 지게를 질 때 이 8번 발을 모르면 뻑뻑된다고. 그러니까는 지게를 배우는 것도 좋지만 지게 배우러 전대 이제 지게 배우러 오신 분 많아요. 이렇게 조각으로 배우러 오시는 분이 많은데 이런 거 특수는 발을 알아두면 정확하게 만들 수가 있습니다. 자, 다시 등뒤 손바꾸기는 되게 중요합니다. 이게 등뒤 손바꿨죠. 그럼 여자가 지나가면 요즘에 살짝 틀어서 마주보면은 여자 나오는 거 투쳐서 잡아서 이렇게 이런 식으로 카트도 칠 수 있어요. 그래서 이 8번 발은 제가 앞으로 이제 계속 21개 발을 보이고요. 21개 발에서 추가로 또 몇 개 더 보여드릴 건데 이거는 무조건 중요합니다. 이 발을 모르면은 사실 춤이 안 돼요. 제가 체계적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제가 사교춤은 진짜 지르박, 브루스 트로트 말고 지르박 정도는 비치척하고 안세진이 따라서 하면 좋겠습니다. 손해볼 건 없어요. 아마 제 말대로 하면 손해볼 건 없습니다. 그래서 등뒤 손바퀴 같은 경우는 이렇게 이 손 잡았을 때. 자, 우리가 이제 춤추다 보면 대부분 대한민국 하면서 이렇게 정면에서 보시면 이걸 잡아준다, 가리킨단 말이야. 근데 지금 양손을 잡고 싶어, 왼손을. 그러면은 여기서 발을 바꿔도 되지만 뭔가 허접스러워 보인단 말이야. 그래서 지금 요 손을 바꾸고 싶은 거를 어떻게 한다? 자연스럽게 여성을 보내고 이렇게 이런 식으로 바꾸자. 그럼 자연스럽게 이렇게 잡히잖아. 그래서 여기서 이제 자기가 하고 싶은 거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가운데 들어오고 싶으면 가운데 들어와서 뭐 양손 해도 돼. 그죠? 그래서 뭐 나가면서 감아주고. 그래서 제가 7번 발 강조했죠? 자, 7번 발 넘어가서 자, 마무리 또 1번 발 가서 어깨장, 그죠? 잡아서 돌려서 카트 주고. 자, 그래서 이 8번 발의 포인트는
아마 무도장 가보신 분 내 말이 제 말이 뻥이 아닐까요? 80, 70, 60% 자꾸 처음에 올렸다가 말하면서 뻥 같아가지고 제가 깎아서 60%는 다 이렇게 놉니다. 춤을 다 이렇게 양손은 이게 별로 없어요. 진짜 이렇게 장소도 별로 없다고. 춤을 대부분 이렇게 장소 없어요. 진짜로 댓글 달았어요. 진짜 없어요. 대부분 이렇게 놉니다고. 이렇게 놀았을 때, 이렇게 놀았을 때 양손 공을 하고 싶어졌어. 아니면은 양손 리드를 하고 싶어졌어. 그때 바로 잡으면 허접스러워 보인다. 산티 난다. 산티. 그래서 좀 부티나게, 부티나게. 그래서 이렇게 손을 바꿔지 않습니까? 나는 좀 있어 보인다. 이거지. 네. 저도 지금 오늘 있어 보이려고 양복을 뽑았죠. 아마 지나간 동영상 보면 안세진이 야, 옷이 그게 뭐냐. 배는 나오고. 근데 네, 저도 좀 있어 보이려고. 그래서 이렇게 있어 보이죠. 그죠? 그러니까 사람이 달라 보이죠. 손도 마찬가지야. 이 손 잡은 손을 바로 잡아도 되지만 기왕이면 기왕이면 등 뒤로 건너가서 이렇게 잡으면 더 보기가 좋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제가 하고 싶은 거 하는 거야. 뭐 가운데 와서 뭐 감아준다든지. 그래서 이렇게 하면 나가면서 감아준다든지 다시 한번 감으시고 이런 식으로 해서 틀어서 하고. 제가 이제 제 동영상 지금 제가 이제 작품을 이렇게 기초반 하는데 아마 연결 동작이 조금씩 틀릴까요? 제가 일부러. 왜냐면 기존에 나와 있는 거하고 똑같으면 제가 찍는 의미가 없어요. 발은 똑같지만 모양이라든지 그렇지만 지금 손기술이 어이씨 틀리네. 제가 일부러 그런 거예요. 왜냐면 똑같은 거는 뭐 이거 DVD 뭐 동영상 볼 의미가 없잖아. 지금같이 자세히 보면은 기존에 나와 있는 거하고 조금씩 틀리다고. 그래서 기존에 있는 것도 참고하시고 아무래도 여기 우리 모델 선생님도 느꼈을까. 어이씨 이 버벅대기 이상한 거야. 막 일부러 그런 거야. 왜? 똑같은 거 보여드리면 보는 사람이 아이씨 뭐야 이게 똑같은 거야. 그래서 항상 이 영상 보시는 분이 나이가 50대 이후죠. 아마 대부분 사모님이 계시고 여성 친구분이 있을 거예요. 똑같은 선물하지만 항상 틀리게 하단 말이야. 오늘은 레드 로즈, 그 다음날은 블랙 로즈, 그 다음날은 블루. 장미도 계속 똑같은 거 하면 안 돼. 오늘은 한 송이, 내일은 두 송이, 그 다음날은 거기다 금은 한 돈, 그 다음날은 다이아몬드. 이렇게 춤도 마찬가지야. 제가 일부러 막 똑같은 걸 안 보여드리는 이유가 우리 모델도 같이 하지만 똑같은 거 하면 재미가 없다. 그래서 약간 변화를 드리단 말이야. 그래서 우리 그 앞에 채널 감독님이 계속 꽃이 들어옵니다. 자, 그래서 결론은 사모님이나 여성 친구분들한테 계속 변화를 주라고. 매일같이 결혼을 한 방분에 담지마라 하는 격언이 있어요. 선물을 한 번에 하지마. 오늘은 10만원, 내일은 또 10만원 이런 식으로. 자, 따라가기가 되겠습니다. 9번 따라가기. 자, 9번 따라가기는 5번 발로 합니다. 그래서 제 거는 기본 발로 하면은 그다음부터 쉬워요. 5번 발을 모르면은 이거 못 들어가. 그러니까 5번 발을 충실히 해야 돼요. 여기서부터 이제 모시는 거예요. 이 모시는 거는 진짜 중요합니다. 왜 중요하냐면요. 양손 꼬기 한번 들어볼게요. 자, 뭐, 발은 제가 생략할게요. 자, 이렇게 해서 감아서 여기서부터 모시는 거예요. 여성으로. 이런 식으로. 이렇게 모시는 거예요. 정말 중요합니다. 자, 정면에서 보시면. 자, 보셨어. 그죠? 자, 여기서 여성을 역으로 치는 거예요. 엄마 깜짝이야. 모실 때는 잔잔히 모셨는데 마무리는 정신 차리게 이렇게. 이렇게 치는 거예요. 이렇게 치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제 마무리는 공방이 나오면은 잡아가서 이렇게 마무리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지금 보시는 분들이 야, 이 뭐 초급이라고 봤더니 뭐 손기술이 고급으로 나온다. 뭐 카트가 나오고 제가 일부러 그런 거예요. 초급에만 충실하면은 고급은 간단하다. 그래서 지금 따라가기가 됐습니다. 따라가기는 요 손만 더 보여드릴게요. 자, 여성을 이렇게 3번 발이죠. 요새 이렇게 씁니다. 그래가지고 여성을 이렇게 모이십니다. 이렇게 이런 식으로 모이십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마무리는 역시 이 여성을 이 상태에서 이 손으로 돌립니다. 이 손으로 이런 식으로 왼쪽 이렇게. 그래서 항상 리드는 항상 여성이 예측하지 못한 것을 공략하라. 항상 남자는 어디서나 데이트할 때나 불 끄고 이제 할 때나 예상하지 못한 것을 공격하라. 지금도 마찬가지야. 그렇죠? 자, 보세요. 자, 따라가기 왜 중요하다? 이 상태에서 이렇게 따라가기 스텝이에요. 편안하게. 그래가지고 그대로 쓰고 들어갑니다. 이런 식으로. 그래서 돌아서 나가서 이 손을 바꿔 잡고.
잡아서 틀어서 쳐서 돌릴 수 있고 카트 쳐서 그래서 따라 이거를 바로 써도 되지만 앞에다가 따라가기를 넣어주면은 춤이 강약 강약 처음에는 약하게 때리는 게 됐습니다. 자 이번에는 이제 백스텝이 되겠습니다. 백스텝. 그래서 앞으로 이런 제 강의를 이 기초 발음 위주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자, 백스텝은 5번 발로 시작합니다. 5번 발에서 손 잡고 이런 식으로 자, 이렇게 이런 식으로 자, 이 백스텝을 잘해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걸 잘하면 나중에 이렇게 탭 여자를 푹 칠 수가 있어요. 이렇게 해서 자, 그래서 안세진이 영상은 30분에서 32-3분 끊어줍니다. 그래서 꼭 구독을 끝나면 눌러주시고요. 그럼 저한테 큰 힘이 됩니다. 혹시 뭐 후원 계좌 제가 거의 제 유튜브 맨 밑에 후원 계좌 있어요. 후원해 주시면 후원 계좌 넣으시면 제가 잘 쓸게요. 감독님이 엑스표를 줍니다. 그런 거는 하지 말라. 네 알았습니다. 자 틀어주기 들어갑니다. 1번 발 건너가서 자 틀어주기 이렇게 했죠. 자 이거 틀어주기를 못하면은 정말 중요해. 자 틀어주기 왜 중요하냐면요 이렇게 말아가지고 이렇게 틀어주기를 해요. 여성 이렇게 여성을 이렇게 틀어주기 또 볼까요? 여성을 말았어 이렇게 됐을 때 여기서부터 틀어주기 그러니까 틀어주기는 기본이야 이런 식으로 그래서 여기서 보내주고 다시 왔을 때 여기서부터 이렇게 잡고 틀어주기 이렇게 뭐 더 많습니다 이건 차차 시간 이렇게 틀어주기 다시 볼까요? 자, 이번에는 이렇게 잡고 틀어주기 틀어주기 그죠? 네. 이런 기술은 파트너 있으시면 되게 네. 여자는 나이가 80 먹어도 여자래요. 가끔 이런 기술을 넣어줘야 여자의 그런 죽은 세포가 살아난다고 합니다. 들은 얘기야 저도. 자 마지막으로 자 12번까지 강습을 한번 오셔서 적어도 대한민국에서 사교춤을 춘다 그러면 안세진 12번 정도는 먹어주셔야 그래도 뭐라도 한번 와서 개인적 특강 합니다. 자 그래서 꺾는 발이 되겠습니다. 마지막 꺾는 발은 나중에 저한테 엄청 필요해요. 왜냐면 이런 기술을 배우니까 이렇게 들어가서 이렇게 꺾었어. 자 여기서 살사 마무리. 자 이걸 배우러 오시더라도 가끔 이거 동영상 있는데 이거는 꺾는 발을 모르고는 안 돼. 맛이 안 나. 맛이 안 나요. 그래서 꺾는 발 어떻게 시작한다? 5번 발을 시작합니다. 5번 발. 자 넘어가는 8번 발 배웠죠. 제가 아까 8번 발에서 엄청 강조했죠. 8번 발이 허접스럽게 손을 안 바꾸는 거다. 여기까지 아시니까 이제 꺾는 발. 꺾는 발이 이렇게 합니다. 발은 참고하세요. 기존에 거의 다 어떤 분은요. 제 기존에 나와 있는 완전 기초 발만 보고 집에서 두 달 동안 여기서도 발 다 해온 분도 있어. 그러니까는 이거 보신 여러분들도 충분히 가능해요. 그분은 다 와서 손만 배워왔어. 네, 실화입니다. 자 그래서 이 상태에서는 좋은 기술이 되게 많이 나요. 자 예를 들어서 우리 여성분하고 좀 친해. 그럼 뒤로 오면서 이렇게 벌려주면 싹 들어옵니다. 파트너가. 그래서 나가면서 이렇게 감을 수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뺑뺑 돌다가 여기서 텐션 줍니다. 그러니까는 지금 요거를 배우고 싶어. 근데 알다시피 꺾는 말을 못 배우면 이 기술을 못 배워요. 이 기술을. 자 5번 발. 자 마지막으로 이제 시간 관계상 자 8번 발이라고 그랬죠? 자 꺾는 발. 이걸 모르면 지금까지 파트너를 조일 수가 없어. 만약에 건너갔어. 건너갔죠? 자 여기서 또 오면서 여자를 이렇게 또 맑게 말아요. 이걸 배우고 싶은데 꺾는 발을 모르면 못 배워. 그래가지고 보내면서 또 이렇게 또 친다. 이렇게. 그래서 마무리는 들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이렇게 기본 발만 알면은 이 발은 거의 자기가 만드는 건데 그래서 우리 모델 선생님도 아마 저거 기본 발 찍으면서 새로운 기술을 많이 접했을 거예요. 왜냐면 기존에는 많이 나왔거든. 그래서 제가 별로 이제 머리는 안 좋은데 이런 걸 그래서 기존에 없는 것만 제가 지금 머릿속에 컴퓨터로 찾아가지고 지금 머릿속에 있는 거 없는 것만 지금 찍어서 아마 해서 이것도 이렇게 계속해서 보시고 요것도 이렇게 소장하시면 기존 발을 이용하면 되게 좋다는 겁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끝으로 또 있습니다. 다음에 뵙고요. 구독을 눌러주시면 또 13번서부터 나오는 게 딱 떠요. 그래서 눌러주시고요. 항상 좋아요를 많이 해주시면 우리 이분하고 저하고
댄서를 발전할 때. 그래서 혹시 이제 보시다 전국에서 무도장 사장님이나 뭐 학원 우리 좀 드디어 두 분을 한번 얼굴 한번 보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여기 되면 이제 출장도 가서 그 대신 이걸 많이 줘야 돼. 저는 이제 홀몸이라 괜찮은데 이분은 이제 많아. 그러니까 특히 이분을 많이 주셔야 돼요. 저는 뭐 숟가락이 하나니까 괜찮은데 그래서 웃자간 얘기인데 진짜 주셔도 돼요. 자, 이거는 자 계속해서 또 우리 13번서부터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안세진이 구독 누르신 분들은 새로 나온 지주박 초급 또 이제 2탄이 되겠습니다. 12개 발에 대해서 제가 발은 제가 보지 말라고 그랬어요. 손에 대한 동작을 초급 12개 발을 저렇게 손을 할 수 있구나. 그래서 제가 이번에는 응용 동작을 제가 발은 생략하고 바로 번호만 불러드릴게요. 그래서 번호가 궁금한 발은 DVD를 사서 보시든지 아니면 유튜브를 켜놓고 밤새도록 보듯이 알아서 하세요. 자, 우리 이제 기초발을 끝났어요. 그럼 이제 응용 동작을 넣어줘야 되거든요. 자, 스타트 줍니다. 미소 뽑기가 되겠습니다. 자, 1번 발. 자, 1번 발. 그러니까 안세진이 그 손기술이 지금 또 12개가 나올 건데요. 12개 발을 응용한 손기술이에요. 근데 제가 이거는 12개 발을 만들어 드린 거고, 본인이 이 머리만 잘 쓰면 12만 개의 기술이 나와. 12만 개. 12만 개 제가 보여드릴 수가 있어요. 그 대신 제 후원 계좌가 있어요. 거기다 많이 써. 왜? 그래야 돈을 강습을 안 하지. 그 12만 개 찍으려면은 돈이 들어야 되잖아. 그래서 제가 정말 12만 개 한번 보여줘. 네, 저 보여드릴게요. 쏴. 근데 돈이 아까우신 분은 본인이 연구해봐. 120만 개 나와. 그래서 12개만 제가 보여드릴 테니까 나머지는 본인이 알아서. 자, 다시 한번 1번 말이에요. 1번 말. 자, 이게 미선 뽑기가 되겠습니다. 뒤에서 보시면 이렇게. 그래서 미선 뽑기도 뒤에서 카트 줍니다. 이렇게. 그래서 다시 돌려서 카트. 다시 돌려서 마무리를 미선 뽑기. 뒤에서 보시면 미선 뽑기는 터널 말로 들어가요. 자, 터널 말로 들어가서 1번 발로 들어주고, 자, 1번 발로 들어서, 다시 여기서 7번 발 들어갑니다. 7번. 그래서 3번 발로 오면은 이렇게 카트가 걸립니다. 다시 7번 발 건너가서, 다시 7번 발 와서, 다시 7번 발이 가요. 다시 여기서 3번 발 오면은 또 이렇게 돼요. 7번 발 건너가서, 길면 안 되니까 마무리. 카트 주고, 텐션 줘서. 자, 미스터 뽑기를 기본발만 잘하면 황당한 기술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 사교춤과 고수독과 그 우리가 뱉는 말에 대해서 세 가지 공통점이 있더라고. 고수독과 사교춤과 뱉는 말에 대해서 낙장불입. 한번 던진 거는 주워 담을 수가 없어. 사교춤도 마찬가지야. 자기가 한번 한 동작은 회수할 수가 없어. 그냥 틀릴 수밖에 없다고. 잘해야 돼. 그리고 내가 한번 뱉은 말도 회수가 안 돼. 그거 한번, 그래서 10년 잘해도 말 한마디 잘못하면 그거 회수하는데 10년 걸린대. 20년 잘해야 돼, 20년. 원상복귀 하려면. 자, 그래서 낙장불입이 공통점이 사교춤, 그 다음에 사람과 대화, 특히 이제 연인 간에 대화할 때는 말을 함부로 하시면 안 되고요. 사교춤 출 때 공통점이 세 가지다. 자, 미스터 뽑기가 너무 중요해서 한 번만 더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미스터 뽑기는 3번발로 들어갈 수도 있어요. 이렇게. 3번발로. 이런 식으로. 그래서 3번발로 가서, 자, 1번발로 가서, 1번발로 가서, 이런 식으로. 그래서 여기서 7번발로 건너가라고 했죠. 자, 여기서 다시 1번발로 감아줍니다. 다시 7번발로 건너가서, 7번발로 건너가서, 7번발로 건너가서, 7번발로 건너면 미스터 뽑기가 또 돼요. 그래서 1번발로 감아가지고, 자, 우리가 원하는 거. 자, 이렇게 해서 마무리. 자, 여기서도 여자 지나가는 거 텐션 줍니다. 텐, 텐, 텐션. 그래가지고 여성을 요로 돌리는 거야. 다시 여기서 볼까, 갈까, 말까, 갈까, 말까 해서 이렇게. 이런 식으로 여성 넋을 빼놔야 돼. 돈을 빼놔야 돼. 예. 그런 다음에 이제 브루스 음악이 딱 나올 때 작업 들어가면 거의 먹힙니다. 거의 먹혀요. 자, 양손 꼬이가 되겠습니다. 갈 길이 멀으니까 좀 더 저한테 개인 지도 받으신 분들은 더 재미난 스토리 섞어서
저 멘트를 싫어하는 분인데 좋아하는 분들은 엄청 좋아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막 진짜 저한테 개인적으로 오는 멘트 보면요 저를 굉장히 높게 펴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보자고 했는데 네 알았습니다. 그래서 우리 감독님이 바빠요. 개소리 말라고 계속 사인 들어와요. 양손 고기 들어가겠습니다. 감독님 개소리 그만해라. 양손 고기는 5번 말로 시작합니다. 자 넘어가는 8번 말 아까가 아니죠. 전편에 중요했죠. 양손 고기는 꺾는 발로 들어가요. 이런 식으로. 그래서 여기서 3번 발로 넘어가는 3번 발에서 8번 발이 되겠죠. 여기서 이제 양손 고개를 바로 하면 안 되고 이 지게가 들어가면 좋아요. 지게를 딱 엮어서. 지게 스텝은 나중에 지금 구독 누르신 분들은 뜰 거야. 지게 스텝이. 그래서 지게 스텝 연결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자, 마무리가 하기 전에 이렇게 건너옵니다. 이런 식으로 건너와요. 그래서 남성이 돌아서 여성을 이렇게 감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또 감아. 자, 문제는 여기 양손 꼬기를 또 할 수 있어. 여성을 딱 보내놓고 여기서 다시 양손 꼬기를 할 수 있다. 기본만 알면은 다 떨어져요. 그래서 뒤로 물러나서 여성이 지나가면 틀어서 이렇게 빠집니다. 그래서 여성이 그대로 보내게 해서 이 손 잡고 이렇게 돌아줍니다. 한 번, 두 번. 자, 세 번째는 내가 돌아서 목마라서 또 양손 고개가 또 떨어져요. 이런 식으로. 그래서 너무 많이 하면 또 칭찬도 세 번 이상은 욕이 되니까 아무리 멋있는 기술도 이 정도 끝내. 그래서 마무리는 살살만 해서 풀어서 들어가서 여성 나가는 거 한번 브레이크 주고 걸어서 이런 식으로. 자, 양손 고개가 이렇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런 기술을 기초 발을 모르면은 못 들어간다. 그래서 이런 고급 기술을 배우라는 얘기가 아니라 기초 발을 알면은 되게 아마 지금 보여드린 기술도 아마 인터넷에서는 아마 처음 보는 기술이 되겠습니다. 거의 사실 짜짓기죠? 사실은 짜짓기예요. 근데 짜짓기 해봤습니다. 3번 더감기가 되겠습니다. 더감기는 보통 이제 평범하게 허리의 손으로 이렇게 해서 목으로 보내서 여성은 더감는 기술이에요. 기존에 많이 나와 있죠. 그래서 어쨌거나 기준이 나와 있으니까 이렇게 한번 더 감아 주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더 감아. 자, 여기서 이제 제 밑에 나와 있죠. 받아치기. 더 감기를 못하면 받아치기를 죽어도 못해요. 받아치기. 이렇게 여성을 받아치는 기술이 되겠습니다. 그럼 여기가 이제 우리가 일전을 했는데 틀어주기가 여기서 나와요. 여성을 이렇게 틀어줄 수가 있어요. 여성을 틀어줄 수가 있다. 이런 식으로. 그래서 마무리는 여성을 보내놓고 여기서부터 이렇게 역회전 쳐주면 여성분들이 이제 엄마 깜빡이야 할 수 확률이 많겠죠? 이런 식으로. 그래서 역시 마무리는 건너가서 카트로 한번 쳐줘서 자 이게 이제 잘하시는 분들은 와서 말씀하시더라고요. 들어가는 걸 몰라서 못 쓰겠대. 이거는 대충 하겠는데 이 들어가는 걸 자꾸 지금 용어가 좀 이상해집니다. 예. 들어가는 걸 몰라가지고, 보세요. 예. 자, 그래서 감독님이 또 개설 그만하고, 다음 진행하라고 계속 사인 들어옵니다. 더감기는 이렇게 하는 거예요. 더감기는. 자, 더감기를 못하면은, 넣다 빼기를 못합니다. 제가 원래 이게 더감기를 더 보여드리면요. 이렇게 안 보여드릴게요. 이건 좀 식상하니까. 더감기 들어가는 거를 좀 특수하게 역방향으로 이제 다음에 구독 누르시면 역방향 기술이 또 나올 거예요. 오늘 다 세트로 나갑니다. 이게 묶음으로 음악 없습니다. 음악 없이 묶음으로 앞으로 한 2시간 분에 걸쳐서 나가는데 미리 보여드릴게요. 역방향이 뭐냐면 자 지금 더감기 할 건데 더감기하고 꼬부풀이를 같이 세트로 보자. 여기서 여성을 꺾어서 역방향으로 보내드립니다. 자 여기서부터 이제 더감기가 이 꼬부풀기를 이렇게 배우러 오시는 분도 있어요. 여기서 들어가요. 넣다 빼기. 이렇게. 이런 식으로 넣다 빼기. 한 바퀴 돌고 다시 여성을 이렇게 들어가서 한 바퀴 돌고 이번에는 감아서 다시 또 감아줍니다. 이렇게. 자, 마무리 빼서 들어가서 감아서 들어가서 여기까지. 여기까지가 넣다 빼기. 제가 원래 꼬고풀기였는데 이게 한 15년 전에 제가 나온 작품인데 꼬고풀기라는 이름을 줬더니
맨날 이거 가르쳐달래. 근데 아직까지 인생이 꼬고꼬패 안 불가지고 한 15년 전부터는 넣다 빼기로 했어. 넣다 빼기. 그래가지고 아마 지금은 인터넷에 가면 이제 넣다 빼기로 오시는 분도 있어요. 근데 아직도 옛날 거 보시면 꼬고풀이 해달라고. 그래서 여기서 이렇게. 그래서 더감기. 바로 더감기가 들어갑니다. 더감기. 그죠? 이렇게 해서. 이런 식으로. 자, 여기서 이제 아쉬우니까 이 상태는 이런 거 주시면 좋아요. 이렇게. 여기서 풀렸을 때는 이런 기술이 되게 좋습니다. 그래서 다시 여기서 양손 보기는 범이다. 그래서 어차피 제 영상 보시는 분들은 그래도 새로운 기술을 하나라도 받아가야죠. 마무리 텐션 줘가지고 나간 거 카트 쳐서 이런 식으로. 자, 이렇게 해서 지금은 더감기의 중요성을 제가 설명했어요. 더감기를 못하면 넣다 빼기를 못 배워. 그래서 꼭 기초를 단단히 다지자. 그래서 빌딩을 높게 지려면은 기초로 공사를 잘해. 그래야 위에 올릴 수가 있다고. 그래서 기초가 단단해. 그래서 근데 자, 닭꼬치가 되겠습니다. 닭꼬치. 더 이상 자세한 거는 나중에 볼게요. 자, 닭꼬치는 역시 이것도 식상하지 않게 다른 말로 드리겠습니다. 닭꼬치는 역시 3번 발 목 뒤에 소용을 해서 자, 목으로 보냅니다. 자, 기존에 나와 있죠? 1번 발. 1번 발이 되겠습니다. 자, 여기서 풀어줍니다. 자, 여기서 이제 닭꼬치 말듯이 많은데, 요거를 역방향으로 보내는 거예요. 닭꼬치를. 네? 닭꼬치를 감아가지고, 이렇게 역방향으로. 자, 요번에는 뒤에서 감는 거예요. 닭꼬치를. 이렇게. 요거, 요 발도 나중에 나올 거예요. 같이 다, 여기까지가 제가 요 발까지 다 넣었습니다. 기본 발로. 그래서 뒤에서 하는 게 닭꼬치가 되겠습니다. 자, 닭꼬치는 다시 평범하게 말면, 이렇게 말아서, 자, 여기서 사이드 나가면서 감아줍니다. 이런 식으로. 그래서 등기를 건너가서 다시 건너와서 다시 한번 닭꼬치를 하고 싶으면 풀어서 건너가서 7번 발 되겠죠? 7번 발. 자, 여기서 다시 한번 또 닭꼬치를 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이렇게. 그래서 닭꼬치 카트가 들어갑니다. 닭꼬치 카트는 이렇게. 나가는 여성은 이렇게 항상 강조하지만 여성한테 의외의 기술 줘야 돼요. 방심하고 있는 허를 찔러야 재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풀어서, 닭꼬치 여기서 풀었죠. 이번에는 나오는 여성은 이렇게 만듭니다. 그럼 지금같이 여성이 넉넉히 나오다가 이렇게, 이런 게 기술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마무리는 막았을 때 돌리면서 이렇게 하시면 무난하면서 항상 카트 줘서 여성 나가는 거 카트 주고 쳐서 이렇게. 네, 이렇게 해서 하여튼 이 중간 라인도 중요하지만 들어가는 걸 알아야 이거 푼다고. 우리가 문을 열었을 때 저 안에 금은보화가 있는데 비밀번호 모르면 못 들어가. 아무리 금은보화 눈앞에 보여. 근데 씨 비밀번호를 몰라. 그러면 눈에 그림에 떡이란 말이야. 아무리 기술 좋아도 들어가는 구명을 알아야 돼요. 제가 옛날에 요따만한 창문에 도둑놈들은 머리만 들어가면 다 들어간다고 하더라고. 근데 이 머리가 안 들어가 씨 요만한 창문으로 저 앞에 금은보화가 보이는데 와, 답답해 미치겠더라고. 저거, 그냥 근데 벽도 이렇게 두꺼워. 그냥 망치를 깰 수도 없고. 그래가지고 깨보니까 꿈이야. 그런 꿈을 꾼 적도 있어요. 어쨌거나, 안에 아무리 많은 금은보를 훔치고 싶어도 구멍이 작으면 못 훔쳐. 더 열만 받는 거야, 열만. 그래서 들어가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자, 5번이 되겠습니다. 자, 시간 관계상 혹시 30분이 넘으면은 제가 또 유튜브에 업로드에 문제가 있으니까 2부를, 그러니까 구독자를 눌러놓으세요. 그러면은 앞으로 12번까지 나올 거예요. 지금 4번 닭꼬치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끝까지 궁금하면서 끝까지 가고 싶은 사람들은 구독을 눌러주세요. 그러면은 12번까지 감상하실 수 있겠습니다. 자, 목걸이가 되겠습니다. 5번. 목걸이는 여성을 역시 포리해가지고 역방향으로 보내요. 역방향 스텝 나올 거니까 미리 예습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자, 1번 발. 1번 발은 기본 발을 알면 좋아요. 1번. 여기서부터 목을 막아요. 이렇게. 그래서 이거를 목 뒤로 보내요. 이거 3번 발 되겠어. 3번 발. 3번 발 궁금하신 분은 유튜브에서 밤새서 완전 기초 찾으시던지 아니면 3만원 떡 3호생 치고 사시던지 DVD를. 자, 밑으로 보냅니다. 이런 식으로. 자, 이게 여자가 좀 잘해. 그럼 이거를 올 때는 공중 1회전으로 싹 치는 거예요. 역시 보낼 때도 공중으로 푹
이렇게 이렇게 보낼 거예요. 그래서 여자는 항상 보낼 때는 푹 보내라는 말이 있죠. 그냥 어설프게 보내지 않고 푹 보내야 됩니다. 그래서 보낼 때는 공중으로 내려주시고 이렇게. 자, 마무리 많아요. 그렇지만 안세진이 발로 할게. 7번 발로 됩니다. 7번 발. 자, 7번 발로 넘어오면서 이 손이 다시 7번 발 이렇게 넘어와요. 그래서 마무리는 여기서 꺾어서 하트 치고 노려주시고 가능하면 제 머리가 한계가 있기 때문에 기존에 나오는 영상하고는 시작은 똑같지만 시작은 좀 굉장히 변화를 주려고 그래요. 그래서 제 머리가 한계가 있어 아마 똑같은 건 좀 있을 건데 그거는 넘어가 주시고 아마 틀린 게 있을 겁니다. 목걸이는 이렇게 하시면 된다. 자, 6번 들어 어깨 방법. 이거는 이제 요걸로 끝내야 되겠어요. 이 7번부터는 또 구독을 눌러주신 분들은 아마 핸드폰에 뜰 겁니다. 이 들어 어깨 가면은 너무나 중요해서 제가 나중에 한 30분 하려고 했는데 여기서 그냥 간단하게 한 15분에 걸쳐서 들어 어깨 가면을 제가 할게요. 요것만 알아도 요것만 알아도 정말 사교춤의 지루박 불순 떠도 난 지루박에 들어 어깨 가면 미소볶이 양성고기 더감기 닭꼬치 요정도 지금까지 6번까지 6가지만 지루박 손기술 알면은 막말로 졸업이야. 끝. 진짜 안 봐도 돼. 뭐 시합 나갈 일 있어, 뭐 선수할 일 있어, 선생할 일 있어. 여기까지만 알아도 노는 데 지장 없어요. 자, 드럭게가 뭐 제가 시작을 하기 전에 8번 발로 시작해볼게요. 왜냐면 8번 발이 약간 너무 중요했죠. 우리가 춤 추다가 드럭게 감을 하고 싶어졌어. 그럼 이렇게 해서 이렇게 잡으면 뭔가 허접스러워 보이잖아. 그래서 제가 8번 발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사실 뭐 프라다 백이나 뭐 3,000원짜리 남대문 백이나 똑같아. 근데 뭔가 차이가 있다니까? 전문가들이 볼 때는 알아. 저거 짝퉁이다. 오, 프라다 안단 말이야. 똑같은 상표래도 마찬가지야. 춤을 출 때, 우리 보신 여러분들이 드럽게 가면을 이렇게 동작을 하나, 아니면 프로들이 보면, 오, 저 사람 진짜 춤 제대로 추냐? 안다니까? 짝퉁인지 고수들만 알아보는 거야. 그래서 손을 이렇게 바꿔잡고 들어가면 좋아요. 이렇게 해서 드럽게 가면을. 자, 이렇게. 그래서 이런 걸 바로 명품이라 이거죠. 근데 일반인이 봤을 때는 모른다 이거지. 짝퉁인지 명품인지. 그래서 여기서부터 이제 들어가겠습니다. 자, 감호. 자, 마무리를 6번 발로 하세요. 6번 발. 그래가지고 손을 걸면 제가 여기 지금 벽 봐도 여기 있으면 안 잡힌다고. 그래서 항상 질문을 제일 많이 받는 게 이게 안 잡힌대. 당연하지. 손 여기다 하니까 누가 해야 돼? 걸어야 가다가 잡힌다. 이게 들어야 돼요. 자, 가운데 들어와. 오케이. 가만히 보면 제 안세진이 요구가 전국적으로 통일된 것 같아. 전화해가지고 물레방아가리 그 얼마예요? 들어가면 얼마예요? 미소볶이 얼마? 개똥이 얼마예요? 이게 표준화가 되어버려서 사교 주면서 아 재밌네요. 그래서 그 보람을 느껴요. 그래서 이제 어깨 들어 어깨 그죠? 그렇게 자 마무리 터널 발로 들어가죠. 그래서 이것도 들지 마. 여기서부터 탁 쳐서 이렇게 이렇게 올리는 게 아마 보기 좋을 거예요. 감어 여기 감아서 또 감아주면 돼요. 자, 마무리는 가슴에 손이에요. 가슴에 탁 쳐서 가슴에 이것도 역시 여기서부터 올리는 거예요. 자, 여기까지 제가 이제 많이 가르쳐요. 이제 이소룡이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소룡까지는 사실 배우는 분들이 별로 없더라고요. 여기도 못하셔가지고 근데 이걸 제가 자료로 남기기 위해서 제가 이소룡까지 해드릴게요. 이소룡은 이 상태에서 이소룡이 쌍정을 놓는 저 이런 식으로 딱 틀어줍니다. 이렇게 이소룡. 그래서 이렇게 또 이소룡이 되는 거예요. 이소룡. 그래서 요거의 좋은 점은 원턴을 시키세요. 여성을 이렇게 한번 조이로 마셔. 한번 보시면 여성을 안 조일 수가 없다. 이렇게. 그래서 이 남녀 관계에서 이 조이는 것 빼면 솔직히 안 꼽는 찐빵이야. 조여야 된단 말이야. 감독님이 바로 엑스가트 났습니다. 그래서. 우연무수기는 사실 이 영상은 다 19금이 없는데 그래서 감독님이 민감하셔가지고 옛날에 도덕 교고 하셨어요. 도덕 교과서 도덕 선생님 아씨 혀가 꼬이네. 자 마무리 들어갑니다. 마무리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 상태 조였잖아. 그대로 7번 발로 가요. 그래가지고 7번 발로 가서 등뒤로 턴으로 들어가서 손바꿔서 하트 쳐서 이렇게 이소룡까지 들어 어깨 감어 이소룡. 이소룡도 지금 제 상기 손기술에서 대한민국 지루박이 표준화가 되고 있어요.
이소룡 배우고 계시더라고요. 이소룡 해달래. 효준화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사실 이쯤에서 제자를 한마디 하면 제일 그 무식한 선생이 가장 쉬운 거를 영어로 쓴대. 뭐 라이프 턴, 레프트 턴, 뭐 턴, 아 돌면 되지. 오른쪽 돌아, 왼쪽 돌아면 되는 거고 레프트 턴, 라이트 턴, 뭐 리버스 샷셋, 뭐 이상하게 그 영어로 한대. 제일 똑똑한 선생은 초등도 알아듣게끔 쉬운 말을 하는데 대가리 박어 뭐 오른쪽 가 왼쪽 가 이제 제자를 한번 했습니다. 저는 거의 영어를 안 쓰려고 그래. 그래서 가능하면 그래도 좀 무식한 영어가 많아요. 뭐 넣다 빼기 뭐 꼭 오플로게 드럭해가 뭐 이소룡. 근데 사실은 본인들이 외우기가 좋다고 본인들이 제가 자유를 하다 멈췄는데 또 다 영어야 모르겠어. 영어니까 더 어려운 거야. 그래서 자 자라 고만하고 드럭해가 다시 한번 설명할게요. 자, 요번에 양손고기를 한번 해줄게요. 드럭해가 뭐를 양손고기에서 드려봅니다. 양손고기에서. 자, 3번 반이죠. 3번 반. 자, 여기서부터 이제 드러 여자를 보내주고 자, 드러가 됩니다. 자, 요번에는 그대로 드러. 자, 여기서 다시 3번 반에 싹 부르는 거예요. 요번에는 어깨. 그죠?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죠. 요거는 30분에 걸쳐서 특강으로 가겠습니다. 감호. 그래서 다시 감호가 되겠습니다. 다시 이번에 하나 남았죠? 이소룡까지. 혹시 영상 보신 분들이 더 좋은 거 있으면 저한테 와서 뭐 이렇게 발표해 주시면 제가 뭐 교통비는 못 드리고 CD나 드라마만 드릴게요. 그러니까 저를 능가 하셔야 돼. 기술이. 저를 못 넘으시면 안 돼. 그럼 절대 발전이 안 됩니다. 자식은 아버지보다 훌륭해야 된다 그러죠? 마찬가지죠. 제자는 스승보다 훌륭해야 되고 이거 보시는 여러분들이 저보다 제 걸 보고 손기술을 더 개발하셔야 돼. 그래야 저도 이거를 한 보람이 있습니다. 자, 이소룡 했죠? 자, 여기서 그대로 5번만 합니다. 5번만. 5번만 이렇게 떨어지죠? 그러면 이번에는 이소룡을 잡고 이렇게 남성이 도는 거예요. 그 여성이 지나가면 또 보내줘. 다시 여성이 지나가면 돌아. 다시 지나가면 또 돌아. 그렇게 해서 이걸 잡고 여성이 가면 여기서 남성이 글자를 돌아. 다시 등 뒤로 건너가서 자 우리 좀 전에 한 걸로 마감하면 그대로 오는 거를 조여주세요.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그래서 가면서 또 어깨로 풀어주고 그래서 마무리는 본래는 항상 카트는 잊지 말자 카트는 이렇게 해서 부모님 제사 날을 잊어도 지리박에서 카트는 잊으면 안 돼. 진짜 그러면은 지리박 칠 자격은 없어. 자격이 없어요. 그래서 들어 어깨 감호가 양손고기에서 들어가죠. 자 이번에는 들어 어깨 감호를 역방향으로 보내는 것을 제가 꼭 남기고 싶었어요. 오늘 그래서 사실 오늘의 제가 이 포인트는 6번 들어 어깨 감호가 되겠습니다. 왜냐면 여기 너무 이 원리만 알면은 지르박은 원리를 아셔야 돼. 제가 물고기를 계속 잡아주 몇 마리 잡아드렸어. 지금 6마리 물고기를 잡아드렸는데 안돼. 이제 물고기 잡는 걸 빨리 터득해야 돼. 여기서 캐치를 왜냐면 여기까지 올려면 차비 많이 들잖아. 차비 들어가지 돈 내야지. 자 그래서 들었게 가면 요번에는 들었죠. 그래서 옆으로 역으로 가면 됩니다. 그럼 이제 봐요. 무도장에 이것도 사실 공간이 없다고. 무도장 가보신 분 알아요. 이 공간도 없어. 근데 지금 역방향으로 왔잖아. 원리를 다시 한번 볼게요. 사실은 우리가 무도장 가면은 여성 남성이 움직일 수 있는 공간이 요거밖에 없어. 이것도 어쨌든 못 움직여. 근데 이거는 12박을 보냈어. 역방향으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하나 둘 셋 넷 역방향으로. 그러면 여기서 건너가가지고 가운데로 오셔야 돼. 저기는 갈 수가 없다고. 그럼 다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로 보내야 돼. 일로 원위치. 그럼 이제 일로 또 못 가는 거 어떻게 해야 돼? 건너가서 가운데 와서 이번에는 감아서 역방향 이렇게 해서 이렇게 감아. 그죠? 그러면 이제 12박 안 세트에서 놓는다. 12박 안에서나 18박까지 갈 수가 없다. 그런 공간이 나오긴 나오는데 그거는 무도장 문 열기 전이나 다 끝나고 둘이서 놀 때만 나와. 그 재미없잖아. 사람이 있을 때 놀아야 재밌지. 근데 저는 사람 많을 때 못 놀겠더라고. 나는 잘해도 뭔 전이야. 안세진이 뭐 저 정도는 해야지. 못하면 아이고 안세진이 뭐 뻥이네. 나는 그래서 안 가지. 쪽팔려가지고 사람 없을 때 놀아. 없을 때. 자 그래서 가운데 와가지고 7번 발, 7번 발, 7번 발입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이소룡이었죠. 자, 이소룡 탁 꺾어가지고 이렇게
역방향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전면을 못 보냅니다. 보낼 수가 있어요. 그렇지만 이제 여기서 우리가 놀던 자리에서 그래서 마무리는 터널로 해서 목마가 가지고 여기서 나가는 거 카트 치고 예전에 얘기했죠. 부모님 재산 나를 잊어도 지루방에서 카트 잊어버리면 안 돼. 진짜로. 그래서 똥 싸는 거 잊어버려도 카트 치는 거 잊어버리면 그건 카트 없는 지루방은 진짜 팬티 끝 아니 고무줄 없는 팬티 입는 게 옛날에 제가 놀다가 팬티에 고무줄 입었는데 엄청 불편하더라고. 막 계속 흘러내려. 야, 그 불편한 감정이 아직도 살아있다니까. 트라우마가. 그래서 저는 항상 팬티 끈을 잘 조져요. 역시 길가다 끊어졌을까봐. 그만큼 중요합니다. 자, 드롭기가 뭐가 마지막으로 얼마나 중요한지 또 보여드릴게요. 자, 자 보세요. 자, 들었어요. 들었죠. 자, 이번에는 사이드 가서 감아주는 거예요. 이렇게 사이드 가서. 그러면은 여성이 다시 등 뒤로 건너가서 여기서 치는 거예요. 이번에는 어깨. 요걸 때 역시 여성 사이드를 하는 거예요. 이렇게. 등 뒤로 건너가서 이렇게. 자, 감어. 역시 사이드라고 그랬죠. 사이드에서 역시 일로 보내면 안 돼. 놀고 있거든 사람들이. 우리만 노는 게 아니잖아. 그래서 항상 공간을 여성을 이렇게 이런 식으로. 자, 이소룡. 이소룡 항상 이 사형제는 세트로 가야 돼요. 들어 어깨 감어 이소룡은 가능하면 네 개는 알아놓으면 좋습니다. 그래서 마무리 역시 여기로 사이드 칩니다. 그래서 마무리하고 싶으면은 7번 말 그죠? 그래서 이번에는 3번 말 해서 쫓아가지고 보내서 이선 바깥으로 건너가서 다시 사이드 막 봤으니까 돌려서 카트 줘서 이런 식으로 들어 어깨 감호가 굉장히 화려하게 변신을 했어요. 그래서 이 들어 어깨 감호가 중요하다. 그러면 이번에는 들어 어깨 감호를 또 어떻게 하나 한번 감상하시겠습니다. 자, 들었죠? 들었는데 이거를 이번에는 또 들어주는 거예요. 그리고는 등 뒤로 건너가서 가운데로 이번에는 감았는데 이거를 역으로 보내주는 거예요. 한 번은 육방으로 보내주고 그러니까 네 개를 섞어 쓰는 거예요. 색깔 네 개를 섞어서 먹는 거야. 이렇게 붙이는 방법. 이번에는 감어죠. 이번에는 감았죠. 이번에 감어를 역으로 안 보내고 이번에는 사이드 보내는 거예요. 이렇게 골고루. 그래서 또 건 7번 말. 또 7번 말이 또 엄청 중요하다. 이렇게. 이번에 이소룡이죠. 이소룡을 또 보내면서 이렇게 치. 그래서 건너가서. 다시 한번 여기서 이소룡 치고 이렇게 이소룡. 이런 식으로. 그래서 요번에 요 우리 지금 모델분이 약간 요렇게 한 틀어졌죠? 요때 다시 요로 보내면서 공간이 있으면 또 요렇게 이소룡을 딱 치는 거예요. 이소룡이. 그래서 한 바퀴 돌아. 공간이 났으면 원턴을 줘. 그래가지고 저쪽에 공간이 났을 때 세우는 겁니다. 그래서 건너가서. 이런 식으로 하시면 돼요. 그래서 마무리는 뭐 10박. 10박도 나올 거예요. 이렇게 10박으로 쳐서 여기서 텐션 주고. 4박. 이런 식으로. 다 나와요. 이건 그냥 두 동만 눌러놓으시면 이제 지금 이 발이 다 나올 거예요. 이 발이. 그래서 21개에다가 제가 추가로 9개를 더 섞었어. 그래서 29개 발인가 아마 될 거예요. 아니다. 30개 발이다. 12개 발에다가 18개 발이 또 있거든요. 거기 다. 그래서 30개 발을 제가 사실 좀 소화하기 어려울 것 같은데 그래도 뭔가 사교대에서 발전을 위해서 제가 자료를 남기려고 어려운 발도 넣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나올 거예요. 이게 탁천말기도 나올 거예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여성을 해서 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들어 어깨 감호는 제가 별도로 한 30분 하려고 했는데 이 정도로 하고 보시고 계속 구독을 눌러주시고요. 우리 이 선생님하고 이렇게 이거 엄지를 많이 눌러주시고 구독 많이 눌러주시고 그래서 혹시 지방에서 우리 두 분을 초청하고 싶으신 분 있으면은 불러주시면 우리가 가겠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앞으로도 계속
연구하고 좋은 말, 좋은 말 아니죠. 여기는 뭐 인문학 강의가 아니니까. 인문학 강의가 아니니까 좋은 말보다는 좋은 동작을 많이 보여드리려고 노력하고요. 구독을 많이 해주세요. 안세진 전화번호 여기 있죠? 015578 빨리서 유튜브 구독 눌러주신 분들은 계속 신제품 나오고요. 엄지거리 7번 되겠습니다. 기초발 특집 발은 전편과 참고하시고 지금 바로 기도 들어갑니다. 엄지거리는 이렇게 엄지를 세워서 여성을 발은 보지 마세요. 발은 중요하지 않아요. 여기서는 발은 기도 끝이에요. 지금은 기초발의 유용한 손기술 되겠습니다. 그래서 1번 발 제가 그냥 번호만 부를게요. 1번 발. 자 여기서 3번 발 다시 3번 발 1번 발 그래서 7번 발 건너가서 이렇게 돌리는 게 기본이야 기본. 쭉쭉 가면은 뭐 해물 짜장, 삼선 짜장 이렇게 가격대가 틀리더라고. 기본 짜장이면 그냥 2,500원짜리 여기다가 이제 삼선 짜장, 뭔 짜장 뭐 다 들어가. 자 해물 짜장 뭐. 자 엄지거리 세워서 여성을 역방향으로 보내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그래서 나가면서 손을 바꿔지 않으세요. 여기서 7번 발 누르세요. 자 여기서 3번 발. 다시 여기서 여성을 3번 발 1번 발. 아까는 이제 기본이었는데 여기서 7번 발 넘어와서 1번 발 주세요. 다시 7번 발 1번 발. 자 마무리는 다음 시간에 또 나오겠지만 외곽교기로 들어갑니다. 외곽교기로 들어가서 처음에는 손을 놔주고 두 번째는 다시 한번 목 말아서 뒤에서 카트 주고 이렇게 마무리 이렇게 해서 움직임을 했습니다. 다시 보면 7번발 넘어가서 저쪽으로 가고 싶지만 제가 일부러 앞으로 왔어요. 7번발을 그래서 한 번은 아쉬우니까 두 번을 했습니다. 7번발 여기서 이제 엄지로 여기서 꺾어서 옆으로 가 12번 사이드 그래서 이 상태에서 등 뒤로 건너가서 7번발 또 7번발 자 이렇게 해서 1번발 해가지고 손 바꿔 잡으면 또 엄지거리 말이 또 나와요. 자 여기서 엄지거리가 이번에는 여성을 지금 막 휘둘렀죠. 영어로 한문으로 종횡무진 여자를 진짜 종횡무진 휘둘렀어. 잔잔하게 한번 뽑아줄게요. 잔잔하게 따라가기 여자를 따라가기 이때 파트너를 시선은 파트너를 살짝 줄이게 좀 딴 데 보면 안 돼. 춤출 때 딴 데 보는 게 제일 여성분들이 안 돼요. 항상 여성을 이렇게 바라보면서. 근데 이제 선천적으로 미인을 보면 신장이 약하신 분들은 딴 데 봐도 돼요. 그래서 이렇게 항상 여성을 주시하는 게 좋습니다. 따라가기 많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다시 적당한 양이 끝나면 엄지거리를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중심을 잃지 말자. 이런 식으로 역으로 보내는 거예요. 다시 여기서 1번 발 들어서. 자, 이번에는 또 7번 발. 그래서 눌러서 건너가서 여기서 여성을 툭 쳐가지고 나가서 탁 잡아서 툭 가시. 여성이 남성 뒤에서 보면 땡긴다고. 다시 한번 보면 이렇게 탁 땡기죠. 툭 가시가 되겠습니다. 몇 번? 서너 번. 그러다가 마무리는 그대로 돌려서 끝에는 그래서 엄지거리를 그러니까 이런 동작을 배우고 싶으면 이 들어가는 구멍을 못 찾으면 절대 안 돼. 그래서 도둑놈들은 들어가는 구멍을 잘 안다더라고. 아무리 쳤던 같은 그래서 10명이 도둑 하나 못 잡는 거잖아. 도둑들은 구멍을 잘 찾아. 도둑질을 잘하는 거야. 그래서 들어가는 길을 알아야 돼. 그래야 지금까지 동작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엄지거리를 다시 한번 제가 또 설명드리면은 바로 들어가고 싶다? 그럼 어떻게 한다? 여기서 7번 발로 들어가는 길이에요. 들어가는 길.
들어가는 문을 아래야 뭐 도둑질이 하든 물건을 훔치든 이렇게 하자. 자, 막, 자 여기서 보면 자 이런 식. 자 이제 엄지를 들어가고 싶죠? 그러면 아, 등 뒤를 건너가서 또 건너가서 다시 7번 반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돌려봐. 그럼 다시 또 엄지거리가 떨어진다. 그러면 여기서 여성을 보내주고 자 여기서 여성을 당겨서 이번에는 지금 역방향 돌리는 거예요. 역방향 이런 식으로 자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셋 넷 같이 돌아서 자 여기서부터 이제 또 따라가기 여성을 잔잔하게 한번 조여주는 거예요. 따라가기 말 다 나와 있습니다. 자 마무리 같이 돌기 일자로 이런 식으로 그래서 돌려서 나가서 여자 보내주고 나가는 거 남자가 쓰고 들어가서 돌아서 여성이 그대로 나가는 거 틀어서 나가는 거 툭 쳐서 나가서 바로 들어가서 돌려주고 다시 건너가서 건너오면 또 엄지걸이 자세가 돼요. 그래서 그래서 이 엄지걸이 자세는 굉장히 중요해요. 자, 마무리 들어서 멋있게 하고 싶어? 그러면 들어서 잡아서 돌려서 이런 식으로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기술을 배워도 급 중앙은 배울 수가 없어요. 들어가는 문이나 들어가는 길을 알아야 된다. 그래서 예, 하시면 됩니다. 그 이번에는 뭐 엄지거리기만 하면 하나만 가지고도 제가 솔직히 40 솔직히란 말 쓰지 말라고 하더라고. 대화할 때 솔직히란 단어 쓰지 말래. 40 말하자면 예, 한 30분에도 모자라. 근데 이것만 할 수는 없으니까 8번 이제 기초 1, 2, 3번 7번 반을 이용한 가장 1, 2, 3번 ABC 영어를 ABC만 알아도 영어 회화를 못하잖아. 근데 안세진이 춤은 1, 2, 3번 반만 알아도 춤을 출 수가 있어요. 얼마나 그 정말 위대해요. 그죠? 지르바 한 곡을 7분인데 1, 2, 3번 3개 반에다가 7번 반만 알면 한 곡을 출다니까. 거기다가 이제 4번 반 5개 하나씩 넷씩 역시 뻥이 뻥은 뻥이다. 5가지 반만 알면은 한 곡 쳐요. 그래서 1, 2, 3번 반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1번 반 또 1번 발, 또 1번 발, 또 1번 발이 되겠습니다. 자, 여기서 7번 발, 7번 발, 와서 이제 2번 발을 올려요. 아, 또 7번 발, 7번 발, 한 번은 서운하니까 두 번이죠. 이렇게. 다시 여기서 3번 발. 그래서 3번 들어주고, 다시 3번 들어서 7번. 또 7번. 그죠? 또 7번. 이렇게. 아, 3번이죠? 정신없네요. 이렇게 해서 3번 건너가서 7번이게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3번 가고. 근데 만약에 나중에 이제 역방향을 배울 거거든요. 이제 다음에 구독 눌러주시면 올라갑니다. 그래서 역방향으로 이렇게 감아주고. 그래서 마무리는 터널 발로 들어가서 보내서 이렇게. 아, 이 소리만 빠졌죠? 아, 이제는 뭐 넣어도 돼요. 이렇게 해서 1, 2, 3번, 7번 발. 기초가 엄청 중요해요. 기초가 아, 그래서 뿌리가 뭐 튼튼한 나무는 뭐 바람 잘 넣었던가 뿌리가 튼튼한 나무는 바람에도 넘어지지 않는다. 아, 그렇죠. 기초 뿌리가 튼튼한 나무는 바람 잘 넣었다. 그게 아니구나. 자 그래서 1, 2, 3번 발을 너무 중요해서 한 번만 더 설명드리면 자 여기서 7번 발로 시작할게요. 7번 발, 7번 발. 7번 발. 자, 7번 발. 자, 여기서 1번 발. 자, 1번 발. 자, 다시 1번 발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그대로 여성은 2번 발로 들어가요. 그래서 여기서 2번 발. 다시 한번 여성은 2번 발로 보내서 2번 발. 자, 3번 발. 자, 이렇게. 자, 3번 발 들을 거예요. 기초가 튼튼해야 견고하다. 3번 발 들어. 3번 발 들었죠. 3번 발 감아주세요. 그래서 여기서 다시 3번 발로 가운데 또 들어. 그래서 이번에는 어깨. 또 어깨. 마무리는 또 역시 7번 발로 와서 감아주고 다시 들어주면 돼요. 들어주고 다시 또 7번 발. 7번 발. 자, 이소룡.
이렇게 뽑아주면 되겠죠. 그래서 사이드 스텝 배울 거거든요. 제가 이제 별도로 또 스텝을 하나 만든 있어요. 만든 건 아니고 쓸 수 있는 거에서 거기 나올 겁니다. 그래서 미리 이게 사이드 스텝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등 뒤로 건너가서 건너와서 또 7번 발 그래서 또 다시 사이드 스텝 이렇게 또 7번 발 7번 발. 그러면 구독을 눌러주시면 지금 오래 하신 분들은 이 스텝을 되게 좋아하시더라고. 이렇게 사이드로 가는 거를 되게 좋아해요. 그래서 이 스텝을 제가 그때는 발을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사이드 스텝 이런 식으로 해서 마무리 7번 발. 지금 이 스텝이 지금 오래 하신 분들은 캐치했겠지만 여성을 등 뒤로 도망다니는 스텝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뭐 그냥 사이드 옆으로 간다 했는데 이거는 별도로 구독 눌러주신 분들은 제가 그때는 발을 보여드릴게요. 자, 9번. 다음번에는 이제 더 체계적으로 제가 지금은 이제 보여줄 게 많아. 시간이 한정되어 있고 그래서 많습니다. 이번에는 X선 1, 2, 3이 되겠습니다. 9번. 이런 굉장히 중요해요. 그러니까 양손 1, 2, 3 했거든요. 이번에 X선 1, 2, 3 했거든요. 두 개만 알아도, 두 개만 알아도 거의 사교춤은 중단합니다. 사교춤을 잘 줄 수가 있어요. 영어로, 한문으로, 종이로 굳이. 반대말은 우왕장. 자, 터널발로 들어가요. 6번 발. 6번 발로 들어가서 1번 발로 손바닥 잡고 7번 발로 건너가서 7번 발로 건너가서 1번 발로 돌려주시고 7번 발로 건너가서 7번 발로 건너가서 다시 1번 발. 자, 2번 바쁘니까 더 많아요. 근데 제가 그냥 2번 발 X만 그냥 그 포인트만 잡아주는 거예요. 왜 이게 중요하냐면 봐봐 건너가가지고 딱 건너왔죠. 여기서 바로 후카시 칠 수 있다. 이걸 지금 배우고 싶어요. 이렇게 후카시 칠 수 이렇게 치는데 이것만 달라고 못 배워. 그럼 뭐라 해야 되나? 1, 2, 3만 알아요. 1, 2, 3. 예를 들어서 자 이번에는 목까지 목을 치잖아. 목을 치죠. 그러니까 이것만 배우러 오신다고? 근데 이걸 배울 수가 없어. 왜? 알다시피 양손 1, 2, 3을 배워야 돼. 이번에는 서리오까지 모아놔서 그죠? 이렇게 이거를 배우고 싶어. 그럼 뭐로 들어가야 돼? 뭐로 들어가야 돼? 알다시피 자 이번에는 어깨 후까지 잡고 이렇게 탁탁 텐션 준다. 이게 다 1, 2, 3이잖아. 1, 2, 3. 1, 2, 3을 모르면 들어가는 문을 못 찾으면 들어가는 길을 못 찾으면 이걸 못 배우니까. 그래서 아무리 고수도 1, 2, 3을 절대해서 다시 배우는 분들이 많아. 왜? 후까지만 이거 지금 모후까지 배우러 오셨는데 아이씨 발이 안 되거든. 에이 몰라. 그래가지고 돈하고 시간 있으신 분들은 발을 배우고 돈하고 시간이 없으신 분들은 그래도 어거지로 이것만 배우시더라고. 근데 사실은 들어가는 발을 배워야 돼요. 그래서 첫 단추를 잘 껴야 옷이 잡히게 되잖아. 그죠? 그래서 들어가는 발을 잘 배워야 나중에 보기 좋은 춤이 되지 그냥 목 비치고 허리 치고 그러면 안 돼. 그거는 막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다시 설명드릴게요. 얼마나 중요한지. 자 터널발로 들어가서 1번 발로 손바닥을 잡죠. 자, 7번 발로 건너가라고 했잖아. 자, 7번 발로 건너와서 이렇게 치는 거야. 이렇게 이렇게 허리까지 그죠? 그만하고 싶어? 1번 발로 가. 또 목으로 건너가 7번 목. 자 여기서 또 치는 거야. 목 쳐. 이렇게 목 쳐. 와. 이런 식으로. 자 마무리 또 1번 발. 자 이제 2번 발도 2번 발. 2번 발도 처음에는 살짝 어깨 또 가운데 또 2번 발 떠들어. 요번에는 이렇게 허리 우리 전 시간에 했잖아. 엄지거리 여기서 바로 엄지거리 때리면 돼. 엄지거리 그게 진짜 엄청 중요한 거. 다시 또 3번 발. 쟤네 뭔가 쉬고 1, 2, 3마다 엄지거리 들어가니 하신 분 있겠지만 자 1번 발 그죠? 다시 또 이제 건너가서 7번 발 또 원위치 원위치 찾는 거야. 이렇게 3번 발 했죠? 그래서 그대로 3번 발 들어와서 어깨 3번 발 그래서 우리 사이드 스텝 배운다고 그랬죠? 다음 시간에 그러니까 구독을 눌러놓으시면 나오는 거예요. 자 건너발 7번 발 7번 발 여기 놀러 가고 싶은데 저기 놀고 있어. 그럼 이리로 건너가. 여기로 여기서 감아서 7번 발로 이렇게 감아가지고 그래가지고 다시 사이드 스텝 건너가서 또 감아 7번 저기 놀고 있어 사람이. 그럼 어떻게 또 건너가는 거야. 이렇게 저기 놀고 있으니까 저쪽 놀고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다시 이로 치는 거야. 이렇게 7번가 그죠? 이런 식으로 쳐서 쳐서 다시 여기 후카시 치면 후카시 칠 수 있다. 그러니까 이거를 1, 2, 3을 모르면 세상 없어 디바를. 그러니까 급할수록 돌아가라. 급할수록 급할수록 돌아가라. 그러니까 이런 기술을 배우고 싶어도 좀 오래 하신 분들은 한 1시간에 배워 40분 그러면 1, 2, 3번만 배운다고. 그러면은 여기 오세요. 그럼 우리 이 선생님이 폭풍 미소. 우리 이 선생님 미소 먹고 안 넘어지는 분들은 좀 정신한테 문제가 있어. 다시 한번 예, 이제 웬만하면 다 넘어지세요. 폭풍 미소 장난 아닙니다. 예? 저는 그래서 가능한 눈을 안 마주쳐요. 우리 이 선생님 예, 눈을 마주치면 넘어질 것 같아가지고 그래서 이 나이 먹어서 넘어지면 못 일어난다 하더라고. 그 못 일어 나이 먹어서 넘어지지 말래. 제일 중요한 게 이거 보신 분들 대부분 나이가 60대 전후죠? 넘어지지 마세요. 진짜 세상 없어도 제가 사기침 전에 넘어지시면 안 돼. 제가 옛날에 한번 넘어졌는데 이제는 누가 넘어졌던데 트라우마가 있어가지고 얘기만 들어도 여기가 엉치펴갖고 난 넘어졌어 그러면 내가 넘어진 것 같아. 트라우마가 있어가지고 엉치펴 척추펴 막 여기까지 띵한다니까. 진짜 지금도 그게 끊어져서 우리 뇌가 그렇게 기억력이 좋아. 나 넘어져요. 그러니까 어렸을 때 선생님이나 부모님한테 받은 상처가 영원히 죽을 때까지 못 믿는다. 그래서 뭔 얘기하는 거죠? 춤 얘기가 나오고 하는데 별 얘기를 안 다시. 하여튼 뭐였지? 모르겠다. 개똥이로 갈게요. 자, 개똥이. 아 넘어지지 마세요. 진짜 넘어지시면 큰일 납니다. 여기 오셔가지고 우리 그 이 선생님 보시고 폭풍 미소에 넘어지지 마시고 정신줄 놓으시면 안 돼. 정신 차리잖아. 정신 꽉짝 차리고 오셔야 돼. 그래서 넘어지지 마시고. 자, 진짜 이건 진심입니다. 나이 먹어서 넘어지면 진짜 못 일어난다. 엉치뼈 조심해. 네가 부러지면 회복이 안 된다. 네, 알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교댄스가 단순히 사교댄스가 되는 게 아니고 여기에 인생의 그 희노애락이 있어야 돼. 그래서 어떤 분 저한테 이벤트 좋아하시는 분 있더라고. 선생님은 얘 책을 많이 읽었나 보다. 사실 저는 책을 많이 저는 얘기를 많이 들어요. 남이 말하는 얘기를 진짜 많이 들어요. 우리 이 선생님이나 우리 감독님이나 그새도 그냥 들어. 근데 탁 이렇게 비디오 돌려가지고 쓸 걸 쓰고 버릴 건 버리고 하여튼 잘 들으시면 돼요. 책 안 읽어도 저처럼 아는 분들이 그래요. 책을 엄청 많이 읽은 줄 알아요. 근데 우리 학원 와보면요 책이 한 권도 없어. 하나부터 여성지도 없다. 여성지도 씨. 아 책이 없어요. 들으시면 돼. 그래서 사교춤도 빨리 배우는 방법 기존에 알고 있는 거를 다 버리시고 들으셔야 돼. 그러면 빨리 배울 수가 있어요. 개똥이 들어가겠습니다. 개똥이. 자, 5번으로 해서 양석봉이 들어갑니다. 개똥이는 그냥 다 워낙에 유명한 거야. 인터넷 들어가면 개똥이 문제도 개똥이 배우고 싶다고. 그래서 개똥이 징해지는 것도 했죠. 개똥이 징해지는 건 다 똥징해진다고 했잖아. 그래가지고 누가 만나 누구 뭐 만나가지고 막 잘 살았다고. 그래서 개똥이. 그래서 목 만났죠. 개똥이가 이렇게 까꿍해서 개똥이가 이렇게 까꿍 이렇게 꽃순이하고 이렇게 까꿍 해가지고 개똥이가 옆에 있는 블랙로즈를 7세 입고 꽂아가지고 이렇게 줬다는 게 전설이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이건 개똥이 그냥 보시고 제가 주절대도 다 이해하실 거야. 워낙 개똥이가 많이 있으니까 유명하니까. 그래서 보내서 역으로 돌릴 수 있고 다시 여기서 건너가 7번가 와서 다시 어깨 돌려서 들어서 또 이렇게 나갈 수도 있어요. 다시 돌려서 너는 이와 이렇게 안으로 뽑는 거야. 개똥이가 이렇게 이와 내가 너를 위해서 블랙로즈를 준비했다. 이렇게 아 눈치였을 거야. 아씨 안 세진다. 자꾸 블랙로즈 하는 거니까 저놈이 블랙로즈 좋아하나 또 블랙로즈 또 사오신다. 여성분이 있으면 사왔을 건데 남성분들이 써오는 남자는 없죠. 그러니까 꽃을 사오는 남자는 무조건 만나라고 하더라고. 그놈의 인간성이 됐대요. 꽃을 사오는 남자는. 근데 저는 꽃가게가 어딘지 모르겠네. 수입 바닥에. 하여튼 웃자반 얘기고요. 11번 왼손만 네 가지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왼손만 네 가지는 1번 말 1번은 허리에 손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이것도 이제 사이드에서 막아주세요. 사이드에서 많이 나왔으니까. 그래서 틀어서 이번에는 터널로 들어가서 가슴에 손이 되겠죠? 터널 들어가서 가슴에 손 2번은
많이 아시죠? 그래서 왜냐면 카트를 한번 줘볼게요. 카트 돌려서 카트 치고 돌렸어. 자, 3번 8번 바로 손바닥까지 할게요. 8번 바로 3번은 목 뒤에 손이죠? 그래서 목 뒤에 손 엄지 딱 세워서 꺾어서 자, 여기서 1번 발로 갑니다. 그리고 7번 발로 건너가서 돌려주세요. 그래가지고 사이드에서 카트 쳐서 마지막 하나 왼손만 4가지 이번에는 허리에서 자 허리에 탁 걸어서 보내주고 자 무도장에 사람이 없어 그때는 길게 보내요. 길게 왼손만 4가지가 됐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그 왼손만 하나 더 5가지를 한번 제가 뽑아볼게요. 왼손만 5가지는 들어가는 거를 터널로 들어갈게요. 그냥 편하게 터널로 왼손만 5가지. 자 목 말랐죠? 자 이 상태에서 남자는 3번 발로 물러납니다. 이렇게 이때는 가능하면 여성을 보지 말고 90도로 서주면은 조금 뽀다가 많아요. 왜? 이런 동작을 썼을 때는 무도장에서 남성분들이 많이 쳐다봅니다. 어? 저런 좀 뭔 짓이야? 일부러 뽀다 이렇게 서도 돼. 이렇게 해서 뭔가 촌스러워 보이는데 이렇게 해서 뭔가 좀 이상해 보여. 뽀다고 나. 그래서 목을 가. 요거를 한번 더 하는 거야. 이렇게 가능하면 이렇게 쓰세요. 이렇게 서도 돼. 근데 이거 약간 좀 거시기해. 이렇게. 그래서 마무리. 체크해서 이렇게 잡아가지고 여기서 손바닥 잡아서 나가는 거 카트 쳐서 텐션 주고 잡아서 카트 쳐가지고 자리가 좋으면 또 이렇게 팔목 굽까지 해야 되겠습니다. 이렇게 팔목 굽까지 사바구 쳐주고 그래서 다리 돌리면 되겠죠. 이렇게 해서 왼손만 5가지 있죠. 5가지 한 번 더 할게요. 어차피 이번에는 왼손만 6가지 이렇게 쓰는 거예요. 자, 이거는 여성을 그대로 땡기면서 여기서 이렇게 돌려주세요. 목으로 보내. 자, 사이드 가서 틀어. 자, 건너가서 여기서 여성 오는 거를 그대로 막으면 이렇게 등이 붙습니다. 이렇게 오는 거를 쭉 이렇게. 그러면 시원하다. 항상 남녀가 부딪히면 시원하다는 전설을 제가 들었어요. 자, 여기서 이제 마무리. 그대로 들어서 카드 치고 들어서 이렇게 낙장부리 한 번밖에 안 할 거야. 왜? 바쁘거든? 또 있어. 그래서 하나 더 이제 6가지 보여드렸죠? 자, 마지막으로 할까? 왼손만 7가지 왼손이 있죠? 이 왼손을 잡고 여성을 푹 당겨주세요. 그래가지고 그대로 보내서 여자 뒤에 딱 숨는 거야. 보내. 자 이번에는 여자 뒤에서 숨어. 툭 쳐. 자, 여기서 닥쳐 말기. 이런 식으로. 닥쳐 말기. 이렇게. 항상 몸으로 부딪히면 되게 시원해요. 그래서 마무리. 여기서 그대로. 카트 쳐서. 카트 쳐가지고. 사이드 나가면. 자, 제가 꼭 구독 눌러주시는 이유는 이 사이드 스텝을 제가 강의를 할 거예요. 이게 되게 재밌습니다. 이 스텝을 미리 예습할게요. 이거 외울 건데 이 스텝의 장점은 여성이 남자를 못 봐. 이렇게 여성이 그죠? 남자를 잘 못 본다. 그죠? 그래서 항상 도둑에 성공하려면 도둑질하는 걸 많이 몰라야 돼. 사기꾼도 마찬가지야. 도둑놈하고 사기꾼이 성공하면 공통점 있죠? 돈을 많이 챙길 수가 있어. 춤도 마찬가지야. 여성이 남자를 못 보게 하면 이 춤 재밌다. 이렇게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언젠가는 우리 모델 선생님하고 저하고 한번 토크쇼를 해보려고 그래요. 지금은 이제 목소리가 잘 안 들리죠? 굉장히 목소리가 아름답습니다. 그래서 별명이 FM 심야의 방송이라고 제가 말해요. 목소리 굉장히 이뻐요. 근데 아마 이제 못 들으셨을 거예요. 그래서 언젠가는 제가 한번 이렇게 사귈 때에서 토크쇼를 해보고 싶어요. 왜냐면 너무 이 목소리의 그 엔터테인먼트가 아까워서 그래요. 여러분들하고 대한민국에 있는 모든 분들하고 같이 한번 듣고 싶어요. 그래서 한번 기대해 주세요. 여러분들이 그 구독을 많이 누르고 좋아요를 많이 누르면 제가 우리 이 선생님을 제가 붙이셔서 비행기 태워서 한번 하자고 제가 졸라. 그러면 진짜 재밌습니다. 제 목소리가 장난 아니에요. 진짜로 제가 웬만하면 제가 자랑 안 하는데 아마 학생분들은 그럴까요?
외모가 더 죽인다 하는 분도 있을 거야. 우리 학생분들 많이 왔다 가시죠? 그래서 자, 마지막으로 엑스터널을 12번. 자, 여기까지는 고기를 잡아드렸어. 12가지 발만 잘하면요. 제가 한 30개 발만 하면은 12개가 아니라 1억 2천 개의 기술을 본인이 만들 수가 있습니다. 느꼈죠? 그죠? 우리 지금 무대부장관 일한 지가 얼마 안 되면 한 3개월 됐는데 1억 2천 개를 만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도 좀 약간 사인이 안 맞은 이유가 그동안 3개월 일하면서 한 번도 안 보인 기술을 많이 나왔기 때문에 약간 사인이 이런 말이죠. 자, 마지막으로 엑스터널 들어가겠습니다. 엑스터널은 역시 자 1번 말에서 자 1번 말에서 여기서 5번 말 다시 8번 말 제가 중요한 그래서 기초가 중요한 거예요. 꺾는 말 12번 말 자 여기서 이제 7번 말로 건너가요. 그래서 남성이 잘하면 두 번 돌아서 카트 엑스터널이고 한 번 더 보여드릴게요. 엑스터널이 양손고기에서 한번 들어가 볼까요? 양손고기. 네, 양손고기는 뭐 많이 하니까 이제 한번 가보겠습니다. 가봐서 들어서 자, 가봐서 7번발로 건너갈게요. 7번발 한번 더 7번발 두 번 다시 1번발로 손 바꿔서 자 여기서 이제 엑스터널 들어가 볼까요? 자, 요 발도 지금 나올 거예요. 요 발도 이제 다음 편에 고급발, 중급발 이상 상급발이 나올 건데 그때 남자 돌기 발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나와요. 페르시부터. 그래서 엑스터널을 이렇게. 그래서 이거 들어주면 또 빠져나오십니다. 자, 여기서 그대로 또 손바꿔 잡으면 또 돼. 엑스터널.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등 뒤를 건너가가지고 남성이 돌면서 여자 감아주고. 이렇게. 이런 기술이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엑스터널을 두 가지로. 여기 발이 다 나올 거예요. 기초발을 응용한 응용발도 제가 미리. 그러니까 꼭. 구독을 눌러주시면은 구독을 눌러주시면 멋있는 발을 응용한 기술이 나올 겁니다. 자, 엑스터널이 한 번 더 이것도 좋아하시는 분 있어요. 파트너나 파트너나 춤 좋아하시는 여성분한테 써먹으시라고 엑스터널을 제가 설명드리면 윗손뽑기에서 한번 연결해 볼까요? 윗손뽑기 감아주고 7번 발로 건너가서 1번 발로 감아주고 다시 7번 발 건너가서 7번 발 건너와서 7번 발 건너오면 미스터복귀가 되죠? 자, 여기서 미스터복귀에서 손을 바꿔잡고 여기서 이제 엑스터널이 됩니다. 7번 발 건너가서 자, 1번 발 돌려주고 1번 발 돌려주죠? 다시 7번 발 되겠습니다. 여기서 이제 남성이 돌면 엑스터널이 돼요. 그래서 등 뒤로 건너가서 이렇게 뽑아줍니다. 그래서 살포시 손을 이렇게 바꿔잡고 이런 식으로 그래서 여기서 돌아서 등기를 감고 감아주고 보내서 건너가 마무리 7번 발 건너가서 이런 식으로 그래서 엑스터널 그러니까 지금은 발보다는 기본발을 충실하면은 저런 화려한 기술이 나올 수 있구나 그래서 12가지를 보여드렸어요. 전편에 있고 그래서 구독 눌러보시면은 나오고요. 계속해서 구독 눌러주시면 이제 이런 뭐 시한번만 했어요. 그거를 제가 총 모은 게 있습니다. 그거를 또 조만간에 우리 모델에서 이 선생님하고 그래서 우리 여러분들이 구독을 많이 해주셔야 제가 우리 선생님한테 라이브 방송 라이브 왜냐면 우리 이 선생님 목소리가 저 혼자 듣기 너무 아까워요. 진짜로 제가 좀 부치키는데 안 넘어오시더라고. 진짜 이뻐요 목소리. 뭘 웃는 모습도 이쁘시고 그래서 꼭 남기고 싶어요. 그래서 제가 가능하면 학원에 오시면 이제 쉽게 보실 수도 있고 진짜로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이렇게 밝은 세상이 돼야 돼. 이렇게 밝은 건 전파가 된단 말이야. 밝음이 우울하면 우울한 게 전파가 되잖아. 그죠? 그래서 우리 이 선생님 어떤 밝은 미소 아니면 밝은 목소리 그런 게 이렇게 한 명 한 명 전파가 돼가지고 살아있어. 그래서 조만간에 진짜 목소리 장난 아닙니다. 그래서 그렇다고 또 핸드폰 번호 따지 마시고요. 잠안올 때마다 전화해 주세요 그러지 마시고. 그래서 진짜 조만간에 우리 여러분들이 구독을 진짜 좀 많이 눌러주세요. 그러면은 목소리 우리 이 선생님 목소리 타임을 가질게요. 그래서 진짜 좋아요.
우리가 그렇게 좋은 영화 보고, 좋은 그림 보고, 좋은 음식 먹고, 좋은 노래 듣고, 좋은 목소리 듣는 게 우리 힐링이 되거든, 사실. 네, 힐링이 된단 말이야. 그러면은, 그게 정신건강에 되게 좋대요. 우리가 좋은 영화 보고, 좋은 음식 먹고, 좋은 여자친구 사귀고, 좋은 남자친구 사귀고, 좋은 목소리 듣는 게, 그래서 방송국 라디오가 다 좋은 목소리 쓰지, 나 같은 목소리 안 쓰잖아, 씨. 재수 없거든. 여자 아나운서 목소리 막 다 목소리 이쁘다고. 왜? 힐링이 되거든. 그리고 우리 정신건강에 되게 좋대. 그래서, 우리 조만간에 구독을 진짜 많이 눌러주셔야 돼. 엄지 쳐! 무조건 다 해. 그럼 내가 섭외해서, 진짜로. 그러면은, 한번 우리 이 선생님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는 기회를 종종 마련하고 싶어요. 자, 그러면은, 우리 인사하시고, 다음에 꼭 뵐 수 있는 그날, 우리 이 선생님 목소리를 들을 수 있는 기회를 위하여, 감사합니다.